네,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방범창에 묻은 땀방울이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.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. 골목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불이 꺼진 빈집에 접근합니다. 이 남성은 20분 만에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. 빈집 털이로 지난 1년 동안 훔친 금품만 모두 7천만 원 상당입니다. CCTV 감지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휴대한 걸로. 치밀한 범죄를 위해 다이아몬드 감별기까지 활용했던 이 절도범은 뜻밖의 증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침입할 때 뜯어낸 방범 창살에 DNA 정보가 담긴 땀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. 생각지도 못한 흔적은 물론이고 떨칠 수 없는 습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. 심야 시간, 7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취객의 가방을 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. 지난 4년 동안 취객을 상대로 무려 50차례나 절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. 그런데 치밀할 것 같던 범죄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증 때문에 꼬리를 밟혔습니다. 습관적으로 쓴 범행일지를 집안에 뒀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. 주거지에서 주민등록증, 타인의 핸드폰, 현금, 그리고 범행일지를 적은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무심결에 증거를 남긴 두 절도범은 결국 구속됐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